2018학번 신입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장 유명진입니다. 명지대학교의 자랑스러운 일원이 된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하합니다. 올해로 개교 70주년을 맞는 우리 명지대학교는 자타가 공인하는 기독교 명문사학입니다. 지난 70년간 우리 명지대학교는 세상을 밝히는 참된 지식과 지혜를 담은 명지학원의 설립정신을 구현해 왔습니다. 또한 기독교적 진리에 근거한 사랑, 진리, 봉사의 대학 이념을 실천해 왔습니다. 그동안 우리 명지에서 배우고 자란 인재들은 사회 각계로 진출하여 대한민국과 세계 발전에 튼실한 미랄이 되어 왔습니다. 우리 명지대학교는 최근 믿음의 대학, 믿을 수 있는 인재를 비전으로 새로운 중장기 발전 계획 MJU 2025를 발표하고 또 한 번 비상의 날개를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창의 융합 인재 육성을 위해 선진화된 학사 제도를 도입하고 다양한 융복합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생 여러분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447개의 외부기관과 산학협력을 체결하여 현장 중심형 교육을 실시하고 사회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연구중심 대학으로서의 면모를 갖춰나가고 있습니다. 세계 47개국 264개의 해외교육기관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전학생 1회 이상의 기회를 제공하는 국제화 프로그램도 풍성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신입생 여러분, 여러분 모두는 우리 명지대학교의 가장 든든한 자산이자 가장 멀리 내다보고 투자하는 보물입니다. 명지의 앞날을 빛낼 소중한 보석과도 같은 여러분에게 특별히 전문성과 창의성 그리고 건강한 인성을 기르는데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합니다. 어떤 분야에서든 최고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도 현재를 끊임없이 갱신해가는 진정한 창의성을 기르기 위해서도 개인의 장래와 우리 사회의 미래를 건강하게 이끄는 인성을 갖추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것이 불굴의 의지와 노력이라는 점을 여러분에게 거듭 당부해주고 싶습니다. 신입생 여러분의 가능성은 미래를 향해 무한히 열려 있습니다. 자신감과 열정을 품고서 그 가능성을 멋지게 펼쳐갑시다. 어쩌다 여러분이 힘들고 고달플 때도 명지대학교는 여러분의 미래를 열어주는 든든한 조력자로서 소임을 다해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곁에 따뜻한 보금자리와 같은 명지대학교가 늘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다시 한번 신입생 여러분의 입학을 축하합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